자, 그러면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코스피 코스닥 뭐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상당히 뭐 지수에서 갭을 좀 만들어가면서까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간 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좀 더 좋게 나왔다라면 좀 더 탄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2분기에서 6.3%에 그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높으면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지금 홍콩이라든가 상해 종합 증시가 좀 1% 넘는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좀 반등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코스피 역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폭의 눌림이라기보다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견조한 흐름들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2600선을 좀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600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좀 이루어지면서 다음 주까지는 박스권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업종별의 좀 순환매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선 주말 사이에 좀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그와 관련된 장마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라든가 SOC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승세가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순환매를 좀 노리시면서 저가에 있는 좀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결국에는 역시 뭐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가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?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덱스터라고 말씀을 좀 네.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 목요일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걸 연속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에서 오늘 1%대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수효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는 뭐 SF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효과의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화의 제작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다 보니까 영화에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VR과 XR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효과 역시 특수효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수요 증가가 올해 하반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좀 반증해 주듯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6월달, 7월달에 저점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. 좀 과도하게 좀 낙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좋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덱스터 좀 평가 기준에서 좀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덱스터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